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이 멀리 설악산 피골 계곡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백주에덴 특별 힐링 캠프를 김일목 또 총장님과 또 제가 말씀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무슨 주제로 은혜를 나눌까 기도를 하다가 제가 한 40년 동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던 요엘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요엘서 몇 구절을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나눈 적은 많이 있었는데 1장부터 3장 마지막까지 한 절 한 절을 다 강의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요엘서를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는데 요엘서는 언제를 위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예,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의 날 전조 증상과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다니엘서는 많이 연구해봤죠. 또 계시록 많이 연구해봤고 저도 많이 가르쳐보기도 했는데 살아남을 자들을 위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예언 중에서 이 요엘서는 어쩌면 말세 예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서머리 노트를 기록해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며칠 동안 요엘서를 한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보세요. 1, 2, 3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요엘서 전체 읽는데 15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환란들이 밀려오는데 요엘서에 보면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가 예언이 되어 있고 그 환란으로부터 살아남아 남은 무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져야만 살아남는지에 대한 키포인트 예언이 요엘서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환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남은 무리들은 무엇을 받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이 어떻게 누구에게 내리는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예언된 책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요엘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그냥 우리 필요한 것 몇 구절만 뽑아서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요엘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종류의 이 주석을 읽고 인터넷에서 요엘서에 대해서 써서 발표한 책은 다 구입해서 읽는데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만 사단도 이 책 읽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요엘서 1장에 메뚜기들이 나오고 메뚜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재앙들이 오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요엘서 2장에 보면 큰 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군대가
요엘서 1장에 나오는 그 메뚜기 군대와 같은 세력이냐 다른 세력이냐. 주석가들마다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SJ 바이블 코멘터리에서는 똑같은 세력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몽둥이 삼아 보낸 이방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또 많은 주석가들은 1장의 메뚜기 떼와 대항해서 싸울 여호와의 군대다, 사탄의 군대냐 여호와의 군대냐 이런 정도로 간극이 큰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열심히 연구해도 3000% 빠질 수도 있고, 마지막 살아남는 데 필요한 키포인트 예언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필요한 건 몇 장만 뽑아서 읽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3박 4일 동안 이 40년 동안 사실 누구보다 많이 연구를 했는데 마무리를 못 줬어요. 이번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의한다고 광고는 했는데 완성된 파워포인트는 오늘 저녁 강의밖에 완성이 안 됐어요. 정말 선악의 대쟁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날 그날 기도하면서 따끈따끈한 말씀을 이번에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요엘서는 마지막 그 엄청난 대환란 속에서 내 능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우심으로 살아남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엘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요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 책 이름을, 이 책을 쓴 선지자 이름을 따라서 그냥 요엘서라 이렇게 붙였는데, 이 요엘서에는 요엘서에 담긴 이 내용을 예언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인데, 특별히 이 히브리어 요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책 제목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은 요엘서 2장 23절에, 이거는 한 가지 번역판을 보고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흔적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원어를 보면은 이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의 교사인 구원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또 요엘서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요. 또 3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그 환란 속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각자 각자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기록된, 정말 짧은 책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기록된 책이 바로 요엘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것 외에는 어떤 힌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석가들의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요엘이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은데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것 외에는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그러면 부두엘이 누구인지를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부두엘도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책인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다 라는 것 외에는 알 길이 없고 사실은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이 여기 기록한 메시지만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요엘서를 해석을 할 때 욥기서를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 구절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좋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요엘서 읽어보면 헷갈립니다. 이 말이 사단의 말인지 예수님의 말인지 주석가들마다 달라요. 이 욥기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수많은 주석가들의 책을 봤지만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요바 네가 뭔가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준 것 아니냐. 근데 요분 뭐라고 그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이 교만하다는 것인지 욥의 친구가 어떻게 사람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욥기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책의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저 하늘 천상 회의에서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받은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느냐.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지. 어려움 당해봐라. 하나님 삿대질하고 똑같이 욕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믿었어요? 욥을 믿었고 그게 아니다. 욥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의인이다. 에이, 재산 빼서 보세요. 그런데 말로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재산을 다 뺏었는데도 하나님을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건강 빼서 보세요. 장사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로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뺏어봐라. 욥이 당한 그 수많은 환난은 욥이 지불해야 될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용서받은 의인이었어요. 완벽하게 용서받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환난이 없었다. 그런 큰 환난을 겪을 사람들은 야곱의 환난을 살아서 통과할 사람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고는 욥기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이곳에서 이렇게 주말 특별 힐링 캠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는 제가 이 욥기서 하나를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이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이 사단의 해석과 그리스도의 해석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극과 극으로 나누어서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대쟁투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가? 누구라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무신론자로 살아오다가 대학 2학년 때 예수를 믿기 직전에 3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 서너 시간 자는 것 빼고는 성경과 예언의 신만 예언의 신만 보면서 지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머리가 훨씬 더 잘 돌아갔지 않겠어요?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누구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하루 종일 읽으니까 그때 이 번역된 거의 모든 예언의 신이 다 읽어지는 것 같아요. 예언의 신
대쟁투 총소에다가 플러스 여러 책을 단시간 내에 정말 정말 좋아서 읽고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제첫 신앙이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모든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시작한 신앙이라서, 감사하게도 다른 건좀 약한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좀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약학 유명한 박사님들로 서로 다르게 주석을 달아놨지만 큰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흐름을 가지고 이 책을 감히 한절한절다좀 풀어봐야 되겠다 욕심을 냈는데, 하여튼 오늘 저녁 것만 파워포인트로 정리가 됐어요.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이게 좀잘 저도 다 끝까지 풀었으면 좋겠고 또 풀어야 돼요. 이건 정말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이걸 꼭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엘은 엘리야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마지막 셋째 엘리야로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틀린 얘기입니까? 영어 한국어 차이밖에 없어요. 순서만 틀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SDA 바이블 코멘터리를 보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마지막에 엘리야가 나오겠다고 하는 그 구절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누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되어 있는, 즉 엘리야의 기별과 유사한 기별을 전하게 될 사람에 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그 일은 침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도 유사한 사업이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셋째 엘리야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나옵니다. 제가 이 건물을 구입할 때딱한 가지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힘입어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 엘리야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나오는데, 그거 아니면 이만큼 설악산 좋은 공기 피골 골짜기에서 혼자 그냥 기도하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준비해 놓으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오직 늦은 비 성령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처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건물을 구입을 했고, 바로 몇주 전에 김대성 목사님과 함께 코로나가 난무하는 기간이지만은 그때도 이 자리가 꽉찰 정도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엘리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됐고, 이번에는 이쪽 건물 한 125명, 또 저쪽 건물 한 40명, 처음으로 이제 방 없으니까 못 옵니다. 처음으로 온다는 사람을 못 옵니다.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저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삼아서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대로 가면 어차피 멸망인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요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분명히 받은 백성인데 지금 사는 모습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준비되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저 영원한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갈 백성들이 되자라고 외치는 마지막 셋째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셋째 엘리야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요 요엘서에 가장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15분이면 읽으니까 어느 한 구절만 해석해서는 완전 3000%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전체 15분 한 번씩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읽고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요엘서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구약의 계시록이다. 수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이 이 요엘서에서 따왔어요. 황충군대가 여기 요엘 2장에서 그대로 갖다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요엘서에 나타나는 메뚜기의 재앙은 읽어보면 이건 메뚜기가 할 재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생물학적인 메뚜기 재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황충과 똑같은 예표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요엘서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살아남는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엘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또 마지막 살아남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살아남을 수 있겠다 자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최초이면서도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요엘서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자들은 요엘서를 수천 번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의 약속이 오순절 초대교회에서 성취됐다고 사도행전에 해석을 했는데 그 성취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더 환하게 성취될 때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기별을 외치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자고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셋째 엘리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엘리야들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기별을 외치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 재림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남은 무리의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써주면은 읽다가 중간에 잠들까 봐 딱 서머리해서 3장으로 이렇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읽고 또 읽고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될 예언일까? 기록한 시기를 알면은 좀 해답이 나오겠는데 요엘서는 또 언제 기록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모든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이 요엘서는 이 요엘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소선지서 중에서도 좀 앞부분에 있다. 요걸로 추측해서 언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써놓고도 그냥 추측이다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 후의 인물로 그냥 설입니다. 설. 어떤 사람은 요시야 통치 초기인 BC 7세기 사람으로 보는 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엘서는 언제를 예언한 책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사건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 베푸실 사건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는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옛날 옛적에 저쪽 이스라엘 시절에 블레셋이나 마수르나 이런 사람들과 관계된 시절로 이미 성취된 거다. 그 메뚜기는 아수르다. 뭐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 뭐 그때 살아봤지도 안 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별로 와닿지도 않는 책이에요. 또 한 부류는 미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주의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까 우리 김일목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아주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해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요게 만약에 풀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엄청난 힘을 언제나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인데 여기 1장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팥종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또 황충이 늦이 나오고 황충이 나오죠. 팥종이가 먹고 그 다음에 또 메뚜기가 늦이 황충이 그러면서 그냥 깡그리 푸른색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얘가 누구냐? 이 해석이 많이 달라요. 팥종이는 이 크런칭 로커스트 이 수많은 메뚜기 종류가 참 많아요. 메뚜기가 그 메뚜기 종류 중에서 그 뜻이 크런칭 로커스트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아삭아삭 깨무는 메뚜기 종류라 그랬고 또 메뚜기라고 써놓은 것은 growing locust, 갉아먹는 메뚜기 또 늦은 grinding locust, 그냥 완전 그라인드로 빠버리는 그런 메뚜기 황충은 champing locust, 씹어먹는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가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한 사람들도 있고 메뚜기의 여러 종류를 얘기한다라고 설명을 한 것도 있는데 한 메뚜기가 갉아먹은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메뚜기가 갉아먹고 또 다른 메뚜기가 지속적으로 갉아먹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기근과 재앙에 빠지게 된다 그런 뜻인데 1장에 보면은 헷갈릴 것처럼 보이지만은 메뚜기의 후반전 버전이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과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황충은 바로 이 메뚜기인데 이족으로 나옵니다. 이방 족속이라고 나와요. 또 맑고 강한 백성이라고 나오고 강한 군사라고도 나오고 이빨은 사자 같고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을 보면은 그냥 생물학적인 메뚜기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뭐 너무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메뚜기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방 군대들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많은 학자들은 이 네 종류가 차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그 황충과 똑같은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냥 메뚜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서 벗어날 때마다 저쪽 이방 백성들을 보내서 깨우치도록 괴롭힌 그 나라들 바로 다니엘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단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까지 완전히 연결되는 그 중에서도 살아남을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육 180페이지에 보면은 이 요엘서에 대해서 엘렌 와이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이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실 때에 세상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성경만이 이런 일에 대해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거기에는 세상 역사의 최후에 있을 큰 광경, 즉 이미 그 그늘을 먼저 드리우고 실물이 가까이 오는 소리에 땅을 떨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사건들이 나타나 있다.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성경, 오직 성경만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힌트를 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요엘서를 잘 읽으면 지금 우리를 세상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코로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요약을 해보면 여호와의 날 전조 증상과 메뚜기 재앙이 밀려온다. 요한 요엘서 1장 1절로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13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전무후무한 대환란과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가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에 나오고 또 네 번째는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요.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털끝만큼도 여기에 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엘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세 분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서 2장 18절로 23절에 보면은 구원자 되시는 의의 교사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그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분, 왜 그런데 요 의의 교사가 분명히 원어로 보면 나오는데 많은 부분 좀 숨겨졌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데 어쩌면 이 환란 날 중보자 없이 서야 될 모습을 좀 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분명히 있습니다. 또 보혜사 되시는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님이 23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심판자 되시는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간단하게 그 여호와의 날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메뚜기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모습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미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뭐 메뚜기가 이런 이빨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마지막 심판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몽둥이로 이족을 일어나 이 백성들을 치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얘기는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거 지금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미래 사건을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들이 보고 아는 것으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은 메뚜기 때 재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팥종이가 딱 뜯어먹고 남긴 건 또 메뚜기가 또 뜯어먹고 그 남긴 건 느시 먹고 그 다음 남긴 건 황충이 먹고 그러면 그냥 푸른색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1년 농사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어려운 환란이 올 것인지 다른 설명을 해봤자 와닿지도 않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큰 환란이 온다. 그런데 보면은 얼마나 강한지 숫자도 헤아릴 수도 없고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같고 그리고 또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족, 이방 어떤 나라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세에 어마어마한 환란을 몰고 올 이 메뚜기의 정체는 뭘까?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이렇게 큰 환란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어려움을 주는 존재입니까? 분명히 어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은 없었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백성인데 지금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방만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메뚜기 재앙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을지라도 북극에 살고 있든 남극에 살고 있든 하여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도 이보다 큰 환란은 없을 것 같다. 그런 해석으로 이제 해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무후무한 재앙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역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 될 것인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여기 요엘서에 나오는 이 메뚜기의 정체에 대해서 힌트를 준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는 세력은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19가 아니면은 이걸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할 단체를 어떤 생명체를 찾을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메뚜기의 무리를 이족, 한 이방 백성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고 또 2장에서는 많고 강한 백성이라 그랬고 강한 군사, 이빨은 사자 같고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래서 요엘서에서 나오는 메뚜기는 생물학적인 메뚜기로 볼 수 없고 이족으로 변신한 계시적인 환상으로 봄이 마땅하다. 이게 이 행스텐버그 이 박사가 쓴 주석에도 이렇게 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엘서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적인 완전한 예언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에서 황충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어떤 한 나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족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데 이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세력은 도대체 누구일까?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보다 더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생명체는 누구이고 그건 또 어떤 단체를 또 상징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어떤 생명체일 수도 있고 그 뒤에서 이것들을 조정하는 어떤 경제적인 세력이나 나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 영적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팔레스타인의 국한된 지역에서나 이 재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메뚜기로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일까? 이 트럼프가 지금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나는 봤다. 어떻게 하다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국이 코로나로 우리를 무섭게 때린 거다. 의도적으로 이 기독교의 나라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좀 잠잠하다가 엊그제 계속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가 그 메뚜기 재앙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결과는 이럴 것이다. 내용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리고 뭔가 그냥 코로나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뭔가 어떤 이 세력들이 개입됐다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 메뚜기로 나타났든 코로나로 나타났든 어떤 나라로 나타났든 이건 상징적인 이 묵시이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여기 보니까 1절로 12절에 그 중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하여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장 큰 재앙은 요 메뚜기 때로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소재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치던 헌물이죠. 예물이죠. 얼마나 다 갉아먹었는지 11조 낼 재산도 없어 농사꾼들한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재난이 이 교회까지 밀려오는 재난입니다. 헌금이 없어지든지 줄어들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어. 지금 교회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어설프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종을 올려주는 그런 환란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다 갉아먹었으니 소산이 없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 농사꾼만 농사 안 접은 사람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곡식이 다 떨어져서 포도주도 말랐고 기름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 헌금할 돈도 없어. 경제계에 엄청난 기근과 궁핍이 밀려오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인간의 희락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말랐다. 기쁨이 없어 인간에게. 인생의 기근 아주 곤고하고 우울증이 오고 궁핍한 상태가 온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거민들이 다 떨게 되고 만민이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조금 있는 재앙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엘렌 G. 화이트 요 요엘서를 주석다는 부분에 원고 49 1908년도에 쓴 것에 이런 글을 남겨봤습니다. 만약 요엘의 예언이 사도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면 그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성취될 이때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성령을 그렇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 흑암 중에 빛이 될 것이며 그 빛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반사되어 나갈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서 주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힘있게 일하실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요엘서 예언은 사도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그때 사람들은 해석할 수 없었던 것까지 이 요엘서를 문자 그대로 더 환하게 분명하게 해석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정말 이 세력이 누구일까? 이 지구 역사를 어떻게 나옵니까? BC와 AD로 나누죠.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몇 년.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이 주의 해
다음 몇 년. 그런데 최근에 무슨 말이 돕니까? 이 세상 역사는 BC와 AC로 나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점을 흐트러버리는 한 세력이 나왔어요.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로 이 세상 역사는 나뉘어질 것이다. 이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 역사가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코로나이냐. 세상 역사를 예수님보다도 강하게 두 조각 내서 나눌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데 이 마지막 사건에서 그까지 무슨 나라가 일어나고 죽고 이런 건 나오면서 요게 안 나오면 되겠는가.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전무후무한 이 메뚜기의 재앙이 영적 이스라엘로 확대될 때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설명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핍박이 아니고 어디에 세상에 살고 있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이 재앙으로 코로나 19가 설명이 가능한가? 자, 첫 번째, 이 재앙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기근과 궁핍이 와요. 두 번째는 경제계의 기근과 궁핍이 온다 그랬고, 세 번째는 인생이 곤고합니다. 인생의 기근과 궁핍. 그리고 이 재앙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있으면 안 돼. 전 세계적인 범위의 재앙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풀 수 있는 어떤 게 없었어요. 그러나 드디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아, 이것을 얘기했나 보다 하고 엘렌 화이트 얘기한 더 환하게 해석할 날이 오겠다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배의 기근과 궁핍이 진짜 이 메뚜기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로 인해서 성취가 된 것인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지금 미움받는 단체가 어떤 단체 같대요? 그냥 걸핏하면 교회 아닙니까?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코로나 19 재앙 조금 번졌다 하면 언제고 이 교회 문 닫아라. 그래서 성당도 폐쇄하고 당분간 미사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유입해가지고 막 늘어도 예배 외에 교회 모임 금지해라. 일본으로 그 수많은 단체 중에서 교회가 계속 핍박받지 않습니까? 함부로 종교인들 못 건드려요, 정치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만데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한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교회 예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아예 모이면 안 돼요. 예배도 보고. 자, 이 첫 번째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이 뭐 돌려서 해석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상 전 세계가 예배를 이렇게 어떤 법적으로 못 보게 할 수 있는 게 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걸핏하면 정규 예배 외 모임 금지. 신문에 계속 이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 보고 있더라. 집회 금지 명령 내려야 된다. 분명히 법적으로 전 세계가 이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게 명령을 내리는 일이 지금 이 코로나 사건 말고 지구 6,000년 역사를 다 뒤적여서 이만큼 적용할 그런 세력이나 생명체나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제와 전제를 왜 끊어졌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바칠 11조가 없어서 헌금이 끊어진 건데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헌금이 진짜 영향을 받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예장 통합 측에서 조사를 했어요. 신문에도 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헌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교회는 조금 늘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공식적인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늘었다. 헌금 늘었대. 1%밖에 안 돼, 늘은 사람이. 뭐 있겠지, 있기야. 늘었다. 뭐 변화 없다. 참 정말 다행이지요. 30.1. 68.8%가 다 줄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소재와 전제가 이렇게 뒤흔들린 적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요엘서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만한 사건은 앞으로도 찾을 길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 수는 어떨까? 코로나 이전에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코로나가 막 급증했을 때 지난 3월, 4월에는 42%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조금 풀어졌죠? 그래도 61%밖에 안 나온대. 영원히 이번 기회로 안 나올 사람들도 많고, 지금 개척교회는 문 닫은 교회가 막 헌금이 안 나오는데, 매달 임대료를 어떻게 냅니까? 이런 환란은, 야, 이게 어떻게 김일성이나 되면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미국이 더 강해요. 야,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건 그렇고 앞으로 소망이 있는가? 여기 보니까 코로나19가 선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신자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기회가 열어질 것이다. 그러면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설문지 돌려보니까 12.2%는 그래도 아직 엘리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전도사역에 큰 위축이 올 것이다. 80%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80%가.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메뚜기 재앙이 오면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기근이 밀려온다. 그럼 이게 코로나로 이게 맞아? 자, 제가 그냥 신문에 난 것만 오려운 거예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온다. 아, 우리도 버틸 수 있을까? 다들 세상이 바들바들 떨어요. 여기 코스피를 가지고 발표한 뉴스를 보니까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곤 하죠. 뭐 주가나 뭐 이런 거. 근데 완전 낭떠러지로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낭떠러지로. 소비자 심리지수. 뭐 우리가 주인이니까 심리적으로 이러다 살아날 거야. 이런 사람이 많은지. 이거 다 망했다.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했다 그러면 망하는 거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게 그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또, 여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이것은 이 50이 넘으면 앞으로 좋아질 거다, 50이 안 되면 나빠질 것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 지난 17년부터 쭉 오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합니다, 언제고. 그런데 2020년 1월 달 코로나가 와서는 그냥 90도 낭떠러지예요. 90도 낭떠러지. 지금 우리가 아직 못 느끼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밀려올 거예요. 코로나 잡힐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까? 잡힐 수가 없어요, 이거. 구조적으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사스입니다, 사스. 사스가 몇 번
복사하다 보니까 코로나 19가 된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분열할 때마다 유전자 순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 19를 가지고 백신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는데 몇 번 그 사이에 복사했더니 코로나 19가 아니에요. 수많은 별종이 나왔어. 그냥 메뚜기 하나가 잡아먹었다고 하지 왜 똑같은 메뚜기를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가 메뚜기면 메뚜기지. 그런데 지금 코로나19하고는 전혀 다른 별종들이 이름을 달리 붙여야 될 정도로 다른 놈이 돼버렸어요. 똑같은 메뚜기인데 왜 이름을 달리 붙였는가? 공격하는 전법이 틀려요. 갈가먹느냐 뭐 그냥 갈아버리느냐 달라요.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수천 년 전의 예언을 오늘날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도 그대로 맞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맞는 이런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다 갉아먹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갉아먹었다면 경제적으로 기금 왔다 그냥 끝나는 것인데, 수많은 사업을 하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격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동, 통제, 외출, 자제, 명령, 자가, 격리 등 지금 17억 명이 갇혀 있어요.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나 됩니다. 어떤 한 나라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17억 명이. 또 경제적으로 어떤가 보세요. 미국의 4월 신규 실업급여 청구가 지금 이제 실직됐다고 돈 달라고 청구한 게 330만 건에 실직된 사람. 이거는 쭉 지난 모든 역사를 다 뒤져보니까 지구 역사상 최고로 이렇게 실업자들이 많았던 때가 1982년 9월에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그때도 심했다고 그랬는데 67만 건이었는데 지금 이 몇 달 만에 그거에 4배가 지금 직장을 다 잃었어요. 미국의 예입니다. 이게 미국이 흔들리면 세계가 다 흔들리는 거. 왜? 미국 돈으로 다 계산이 되니까. 다른 나라 흔들려도 미국만 괜찮으냐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핵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 우리 집사님 알죠? 금융 이 미국의 이 금융 위기 그냥 집 사놨다가 우리 선목사님 알죠? 깡통 집 돼가지고 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금융 위기 때 절정기에도 66만 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얼마예요? 300만 건. 그런데 요 66만 건 기록됐을 때 이 미국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일경 뭐 개념이 안 잡혀. 일경 500조 원을 투자했어. 미국은 됩니다.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은 돼. 근데 일경 500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받으시켜 올라왔는데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지금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공황은 1929년 아니겠어요? 역사 공부 잘 안 하는 저도 알아 그거는. 그런데 1929년 때 대공황 때도 실업률이 25%였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실업률이 30%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코로나로 적용할 만한 그런 엄청난 경제적인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의 공장은 어디예요? 중국. 중국은 실물 경제가 붕괴 수준에 이르렀고 지금 공장이 76% 가동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공장 다 문 닫아가지고 없어 미세먼지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환란인데 그냥 배만 고프고 끝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요엘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얘기한 것도 이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2008년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야 이거 엄청난 어려움, 이거 다 망하겠다. 그 위기감을 100%로 따졌을 때에 코로나19 때는 34.3%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IMF는 좀 알죠? 그때 얼마나 많이 위기감을 느꼈습니까? 그걸 100%로 따졌을 때 지금 코로나 사태는 128.5%, 28.5%가 더 지금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소득이 지금 줄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47.5%나 됩니다. 대부분 줄은 거예요. 그냥 나머지 반절 대부분은 그대로 현상 유지, 그리고 거의 반절은 다 줄었다는 거예요. 자, 또 이 코로나19가 메뚜기 재앙에 버금가는 재앙이 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없다 그랬죠. 기쁨이 없어. 근데 코로나하고 사람이 기쁨이 없는 거와 관계가 있습니까? 새로운 말이 나왔죠. 코로나19 우울증. 네? 코로나 블루. 우울증 이름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왜? 다 갇혀 있으니까 우울증 안 걸리면 저희 힐링센터에 갇혀 있다가 우울증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코로나 블루 경험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54.7%가 나도 코로나 때문에 기쁨이 없어졌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6월 달에는 69.2%가 이 정도 되면은 기쁨이 없다고 하는 말 하나도 전 세계적으로 여기다 적용할 만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건 전 세계적인 범위로 펼쳐질 재앙이어야 돼. 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진자가 1,008만 명, 사망자가 50만 명.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가 더 심해요, 전부 다. 북극, 남극, 여름, 겨울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없었어요. 인플루엔자, 독감도 다 겨울에나 판치지 여름에는 없었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건 보통 바이러스하고 달라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하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날 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이 문자 그대로 이 코로나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이제 결론 제가 오늘 좀 시간 계산을 잘 못해서 조금 길어지는데 한 5분만 더 써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이 요엘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요엘서 1장 14절에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지어다. 이제 지금부터 요엘서 읽은 맛이 나요. 코로나로 메뚜기 재앙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구절구절구절 우리가 뭘 해야만 되는지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고 아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구나 감이 잡힐 수 있는데 일단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해라. 이 성회는 정규예배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우리 여기 지금 정규예배 보는 거 아니죠? 정규예배가 아니에요. 구별이 됩니다. 여호와의 성회하고 구별이 돼요. 하여튼 기도하러 모여야 되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2장 12절에 또 나오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Back to Eden, 네?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가 뭡니까?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쫓겨난 것 아니겠어요? 먹음직스러운 인간에게 입력된 가장 큰 본능,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받아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에덴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식욕까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욕,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온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있고, 그러면은 이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져요. 백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완연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금식하면서 내가 그간에 잘못 먹으면서 쌓인 모든 독소를 다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독소만 버려서는 안 돼요.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담았던 죄악과 원망과 모든 미움들을 눈물로 다 쏟아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몸이 다시 거룩한, 여기 요엘서 3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임하는 심판자를 만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씻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이 의학의 연구 결과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는데 우리 몸속에 자동청소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뭐 이런저런 찌꺼기 독소가 있다 할지라도 자동청소기 스위치 켜는 법만 알면 얘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싹 청소를 해줘서 모든 염증 없애줄 수 있고, 또 정상세포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만 뜯어 태우고, 심장에 혈관 막혔으면 거기 찌꺼기 다 뜯어 태우고, 그래서 원래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었던 모양대로 완전히 깨끗하게 몸이 회복되면서 질병까지 치료될 수 있다는 이 이론을 증명하면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게 됐고, 지금 수많은 의학자들이 이 오토파지로 설명되는 치료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불가능했었던 불치병들이 치료될 수 있겠다. 오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파지는 먹다.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암세포, 염증세포, 찌꺼기들을 스스로 다 먹어버리면서 자가포식을 하면서 칼을 대지 않았지만은 칼을 대지 않은 수술요법처럼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가치유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입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줬는데, 그럼 그 자동청소기 스위치 키는 비결이 뭐냐? 요거 발견해서 노벨상을 탔는데, 단식하거나 금식하면 요 자동청소기 스위치가 켜진다 하는 것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2000kcal를 하루 씁니다. 그런데 조금 덜 먹는 거예요. 한 900kcal만 먹어요.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이 금식을 흉내내는 다이어트나 아니면 단식을 하면은 2000을 쓰고 900을 먹으면 얼마가 부족해요? 얼마가 부족해요? 1100이 부족하죠. 안 죽으려면 이 속에서 뭔가 뜯어 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찌꺼기를 뜯어 태우고 염증을 뜯어 태우고 암세포를 뜯어 태우는 일이 벌어진다, 증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치료가 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짧은
3박 4일 기간 동안에 식사 프로그램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냥 건강 식사하면서 하실 분은 얼마든지 하면 되고, 아 정말 여기까지 와서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요엘서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오토파지 식사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다라고 하는 이 특별 효소, 포도즙, 뭐 녹즙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된 이런 디톡스 이 식사를 이곳에서 또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오늘 끝나고서 이 디톡스 식사를 하실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내일 모레 이틀을 약식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번 이 늦은비 성령 충만을 위한 백제된 특별 힐링 캠프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